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한 절이고 교독하겠습니다. 엘호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아들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반 가나안 왕 야빌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셋에 그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도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셨더라. 그때에 다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류나무 아래 처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두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스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실 것이니라 하고 돌아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그대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2015년 2월달이 되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뉴욕 향수 공장에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 성도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수 공장 하루에도 33만 명이 오가는 곳인데 그곳에 100만 명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김여사님 그리고 저하고 사회도 설교하면서 정말 사는데 그냥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터가 될 건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이 각 1분 1초의 망설임 없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남김없이 모두 주님께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저희들과 영원토록과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며 영원토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함께해 주셔서 단 1초의 집중도 악한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며 귀한 진리의 말씀 한 분의 귀한 개명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럽 성교를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벌써 20년이 벌써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준비하면서 이것이 뉴욕타임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주로 공원에서 모이게 될 터이니까 여기 가장 적합한 것이 뉴욕타임스 광장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지금 오늘 이제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정말 한 단 1초라도 빼앗기면 안 되는 그거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침마다 피트남 하면서 사사기 사장을 할 때였어요. 설교 준비를 할 때에 꼭 이 말씀을 해야 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또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반은 거의 여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자하고 남자가 어떤 집안은 남자들이 또 많고 어떤 집에서는 딸만 뭐 아홉이 있고 그런 집안도 있지만은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반반이 여자이고 그리고 여자 없이 역사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한 자손을 잃을 수도 없고 그런 아주 중요한 여자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자 없이는 태어날 수 없고 여자는 정말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붙여볼 때 그때는 그 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여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돼서 사사시대가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저는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어느 지파인지 그런 거를 항상 보게 되어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중 11번째 요셉이 낳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그 에브라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생겼습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으로 1대 왕에는 여보람 1세가 있고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는 구약 시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라는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직을 같이 겸한 그런 직책이었으면 사사라는 그런 직책 중 사사기 사장을 읽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린 지도자 그리고 12명이 여기 사사기에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 사사가 있고 소 사사가 있는데 중요한 사람으로는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도 여기에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니엘에 대해서는 제1대 사사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서는 그 다음 사사시대 들어가면서 맨 1대 사사가 운니엘인데 갈렙의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같이 갔던 갈렙의 아우 동생의 이름이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운니엘이고 최초의 사사로 그리고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갈렙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의 아들이 드디어 이제 사사로서 이제 그 거의 왕직이면서 제사장직을 겸하게 되는 그런 사사의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사사는 40년 동안 사사 왕으로서 40년 동안 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대 지파입니다. 유대는 레아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아 그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고요. 그 여분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1대 사사 운니엘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제 2대 사사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은 게라의 아들로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막내 12번째 아들은 베냐민 자손의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아들을 그 낳은 라헬의 그 아내는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그 베냐민을 막내인데 낳으면서 사산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60세에 쌍둥이를 실제로 낳았고 여기 옛날 인물들을 보면은 아기를 낳는 그 나이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보면 또 아담은 130세에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2대 사사가 되어 그 에훗이죠.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를 받았고 그 조공을 바쳐야 됐었는데 그 에글론 왕을 조용히 만나서 그 에글론 왕을 칼로 거의 상대 그 에글론 왕이 뚱뚱했었는데 그 배를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으로 돌아와서 1만 명을 그 적을 쳐 죽이고 그리고 에훗이 왕으로 되어서 에훗은 80년 동안 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지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이 있는데 롯의 두 딸이 그들 중 하나가 모압의 조상이고 하나는 암몬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암몬족이면 그 사람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사의 뜻으로는 여기 히브리어가 항상 살펴봐야 되지만은 다스리다 재판을 베풀다 사사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고대 사회의 사사는 재판관의 뜻도 있고 통치자들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다 지배 계층으로부터